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화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시코쿠의 두 번째 여행 고치현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치현은요, 여기 보시다시피 시코쿠에서도요, 남쪽에 있어서 시코쿠 내에서도 굉장히 변방에 있는 곳이라는 걸알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그 혼슈 일본의 그 중심지로 들어가려면 어디서든지 이렇게 돌아서 가거나 배로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예히메 현을 통과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리적으로 외진 곳이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고치현의 지리와 관광 정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리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이 고치현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아래에 이렇게 완만한 해안선을 가진 그런 곳이고요. 저 내륙 쪽으로는 산이 많은 곳입니다.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진 곳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오지입니다. 오지. 예, 그래서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97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구도 적고요. 적은 편이고요. 예, 보시면 일본은 여기서 고치라고 하는 곳은요, 보면 뭘로 유명하냐? 바로 이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이 사람을 모르고서 고치현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이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본 시코쿠 남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도사노쿤이라고 했는데, 이 도사라고 하는 지명이 옛날 지명인데, 여러분들 도사견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맹견이죠, 맹견. 아주 사나운 개인데, 이 도사견이라는 게 여기서 교배한, 여기서 외국계를 가져와가지고 아마 자기네들 걔랑 교배했을 겁니다. 그래서 도사견이 여기서 나왔다. 알수 있고요. 시코쿠의 4개 현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그냥 전체로 봐도 현 내에서 인구가 뒤에서 3등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적은 편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일본의 도도부 현중 1인당 술 소비량이 제일 높은 곳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신다. 아마 남쪽이니까 쇼주를 마시겠죠. 사케보다는요. 증류주를 먹는 것 같은데, 네. 왜 많이 마실까요? 뭐 스트레스가 많나? 아니면은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고요. 시민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고 하네요. 네. 이것도 재밌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도 사카모토 료마의 영향이 많을 거예요. 굉장히 사카모토 료마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반골적인 사람, 중앙정부의 반기를 든 사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자의식이 좀 강하다고 할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혼슈와 멀리 떨어져 있고요. 여기 되면 대부분이 산지다. 그래서 교통도 불편하다. 여러분 여기서는 철도 노선도 모두 단선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협기열차 같은 거 조그만 것들이 다니는 거죠. 신칸센으로 가려면은 저 멀리 오카야마현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도 2시간 반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오지 중에 오지예요. 오사카에서 오려고 하더라도 오사카에서 버스로 들어간다고 해도 3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 정말 벽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 관광을 가시려면 렌터카로 가시는 게 좋겠죠? 가서 뭐 여기 지금 시코쿠에 다카마츠 공항이라고 하는 국제공항이 있으니까 여기서 내려서 운전해서 가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기후는 매우 온화하며 한국의 제주도와 유사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위도가 거의 비슷하죠. 위도가. 그러니까 한국의 제주도와 유사할 수밖에 없고 따뜻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마 태풍 같은 거 피해도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아마 강우량도 많을 겁니다. 태풍 경로에 있잖아요. 시코쿠 자체가 규슈나 이런 데가. 그러니까 그런 피해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역사 이거 굉장히 이 고치현이 토사번, 옛날에는 토사국이라고 했는데, 역사가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헤이안 시대, 일본의 고대 국가 시절에도 변경 지역으로 여겨져서요. 이곳을 행정관으로 부임했던 기노 츠라유키라고 한 사람이 교토로 돌아오면서 쓴 토사 일기가 일본의 고전 문학의 걸작으로 손꼽힐 정도로 그렇게 외진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노 츠라유키가 이 당시에 그 여행을 했을 때 아마 이거 뭐 BC 뭐몇 세기 뭐 BC 뭐 4, 5, 6세기 뭐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쯤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1600년 전에 이곳은 진짜 여기에 가려면 목숨을 걸고 가야 됐던 때였겠죠? 그래서 그런 변경 지역에 갔다 온 그런 일기가 고전 문학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센코쿠 시대, 전국 시대에는 시코쿠의 패자, 초소카베 모토치카라는 사람과 모리치카의 거점이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수 없는 건지 뭐 줄을 잘못 썼는지 몰라도 서군에 가담을 해가지고요. 결국 어디가 이깁니까? 그 세키가와 라전투에서 동군과 서군이 맞붙는데 이시다 미츠나리가 서군의 그 뭐랄까 맹주였고, 그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동군의 맹주였는데 어디가 이깁니까? 동군이 이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뭐 모리치카 이 가문은 진짜 그야말로 그냥 그러니까 풍비박산 나는 거죠. 전쟁에 한번 졌으니 져서 줄 잘못 써서 이제 완전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승자는 이제 그 모리치카 가문을 이제 쫓아내버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대신 자신의 신복을 심어놓겠죠. 그래서 그걸 야마우치를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야마우치 카츠토요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얘네들이 들어오면은 얘네들 떵떵거리면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우리 전쟁 이겼으니까 야 자식들아 하면서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니까 새로운 신분 질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 야마우치를 따라서 토사에 다시 들어온 신진 무사들, 조시라고 해서 상사 조시라고 하고요. 원래 이제 이 초소카베 가문에 이제 섬기던 무사들, 지방에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고시 향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깔보기 시작하는 거죠. 막 업신여기고 막 차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그 차별당하던 향사들은 굉장히 큰 불만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도쿠가와 막부를 굉장히 증오할 수밖에 없겠죠. 저 자기가 모시던 주군을 쫓아내고 새롭게 들어와서 차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부 말에서 이들 가운데, 그런데 이 향사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사카모토 리오마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나카오카 신타로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사카모토 리오마가 그래서 향사 출신인데요. 이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카모토 리오마가 이제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는 이제 하나의 세력이 되는데, 토사는 막말 4대 웅번, 그래서 막말은 이제 막부의 말기에 4대의 번, 큰 번이죠. 그래서 사츠마 번, 뭐 조슈 번, 도사 히젠 이렇게 있었는데 다저좀 변방 쪽이에요. 저 지방 저쪽 뭐 규슈라든지 이런 쪽인데, 이쪽에 그 차별받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해서, 근대 문물 같은 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 신진 문물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배워서 우리도 한번 개혁을 해보자 하는 이제 그 유신 지자들이라고 하죠. 일본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사카모토 리오마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존경하는 만큼 토사본에서는 그이 사람 가지고 굉장히 관광 상품 같은 거 많이 만들려고 그러겠죠. 그건 한번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산업은요, 아무래도 변방이니까 공장 이런 거보다 역시 1차 산업, 농산물, 이런 게 발달해 있는데, 농산물도 쌀 이런 거보다는 무슨 밭 농사겠죠? 그래서 가지나 유자 이런 거, 유자, 제주도 감귤 유명한 것처럼 유자가 유명하고, 업은 근데 당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태평양에 면해 있으니까, 이게 태평양에 또 저게 등푸른 생선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다랑어, 가쓰오라고 그러죠, 일본에. 가쓰오잡이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은 가다랑어를 이제 가공을 하면 또 가쓰오부시라고 하는 게 되는데, 여러분들 가쓰오부시로 일본에서는 그 국물 낼때 다시 같은 걸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게 많이 지금 주요 수입원 중 하나고요. 산이 많아서 임업도 발달했다고 합니다. 관광은요, 고치현은 역시 사카모토 리오마로 지금 먹고 살고 있다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래서 리오마라고 하는 사람은 고치의 아이콘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고치를 넘어서 시코쿠의 아이콘처럼 돼 있다. 그래서 동상과 기념관 같은 것이 곳곳에 있다고 하고요. 리오마를 다룬 영화 같은 것도 여기서 많이 촬영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문화. 사투리가 심하다고 하고요. 향토 요리는 가다랑어를 이용한 요리가 있는데, 가츠오 타타키가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타타키라는 건 여러분 지프로요. 이렇게 센 불로 지프는 금방 타면서 확 화력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살짝 겉만 익히는 가츠오의 그 회에 겉만 익히는 요리. 그래서 보통 마요네즈 찍어서 먹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고요. 또뭐 여러 가지 뭐 버섯도 있고 죽순 요리도 있다고 하고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술 많이 마시는 동네라고 하니까 술 같은 것도 유명한 게 있겠죠? 근데 재밌는 게 여기가요. 역시 사카모토 료마 같은 그런 좀 반골적인 사람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여성의 참정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곳이다라고 하고 돼 있고요. 그것도 여러분 1880년에 인정했다고 하니까 엄청 빠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마 이때 내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이나 영국도 여성 참정권에 대한 그게 법안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 굉장히 진보적인 동네라고도 할수 있네요.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알아봤으니까요. 우리 한번 관광 정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보면 벌써 시골의 풍경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시코쿠의 고치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캠핑이라든지 서핑 이런 게 유명하고 돼 있는데요. 일단 야외 레크리에이션의 명소인 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우리 아까 전에 지도를 보시면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이 완만한 태평양의 이런 해안선이잖아요. 여기 여러분 서핑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 리아스식 해안에 이렇게 복잡한 해안도 아니고 이렇게 막 해변이 많을 겁니다. 네, 이런 데서 네, 우리나라 동해안처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서핑하기도 좋고 온난하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고치성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아까 전에 사카모토 료마 유적들 많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치시 뭐 이런 게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게 사카모토 료마 기념관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고치시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시면 우리가 또 궁금한 건또 현지 특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치 도로메라고 그래서 고치현 사람들이 즐겨 먹는 정어리 튀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면 예,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작은 걸로 만드는 것 같죠? 그래서 매년 도로메 축제가 열려서 신선한 정어리를 맛보고 풍작을 기원한다. 그래서 사케를 많이 마시기 대회도 한다. 좋습니다. 예, 여러분 술 안주로 좋겠는데요? 자, 실제로. 그리고 이모 캠핑은 고구마를 길고 가늘게 잘라서 바삭바삭하게 튀겨서 설탕을 입히고 소금을 약간 뿌려서 달고 짭짤한 맛의 균형을 잡은 음식입니다. 고구마 튀김이네요. 고구마 스틱 같은 거네요. 그래서 일본의 옛날식 간식이다. 프렌치 프라이 같은, 여러분 이거 맛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고치 가다랑 아까 전에 가츠오 타타키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겉을 살짝 태운 거, 이거. 그래서 겉면만 긁히고 안쪽은 날 것으로 먹는 두 가지 맛이 같이 있겠죠. 그다음에 도사에는 유명한 칼부치, 날부치, 자유단조식으로 만든 칼이고 또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하네요. 그래서 식칼, 손도끼, 삼림관리용 톱등 다양한 날부치를 주문 제작한다. 여러분 일본은 이런 거 주방용기 중에서 칼 같은 거잘 만들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아마 어머님을 위한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공항에서 이거 가지고 갈수 있을까 모르겠네, 이거.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도사의 수제 종이, 종이가, 닭종이 같은 건가요? 이런 걸 종이를 만들려고 하고요. 천년간 제지 산업이 발달해온 지역이라고 하는데, 내륙에 산이 많고, 좋은 나무가 많이 자라니까, 이 종이도, 좋은, 질 좋은 종이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특히 두께가 0.03mm밖에 되지 않는 덴구조시라는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아, 진짜 굉장하네요, 여러분. 벌써 옛날부터 이런 재지술이 발달했다. 야, 좀 대단합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재지술 그러면 중국이 발상지로 알고 있는데 예. 일본도 종이를 많이 만들어 왔다. 뭐 우리나라도 닭종이 같은 것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고치현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외진 곳에 있지만 일본의 어떤 좀 진보적인 그런 정서 그런 것도 좀 느낄 수 있고 반골 기질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고 그런 곳이네요. 변방이만큼 중앙 세력이 영향을 미치기 어려우니까 좀더 자유로운 그런 곳이 됐겠죠.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이 또 술도 많이 마신다 이런 건 자유와 낭만. 자의식이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가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일본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고 갑갑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이것만큼은 그래도 조금 일본의 진보적인 색채 이런 거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떤 그런 거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치연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나머지 19코의 나머지 현을 또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저에게는 큰 영광이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